오늘은 끝사랑채에서 첫 번째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. 여자분들은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. 사진이 뭐지? 사진이 뭐지? 아, 근데 숫자도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만 그렇구나. 숫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.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요? 있나 보죠? 마음에 들고 있는 분이? 순서를 정하시고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하는 게 네. 그 여성분들 가위바위보 하지 않을까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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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 얼굴이 좀 표가 마련한 스타일인데 과연 누가 내 카드를 집을까 이게 설레더라고요. 기대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뽑았으면 좋겠다, 내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아, 표정이 바로 들어 그럼 이제 바로 티나지 또 왜 12일까 이거는?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 같아. 남자분들 반응을 조금 이렇게 살폈었는데 스코피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감이 안 왔었어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붙여야 되나? 되게 재밌는 저도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. 궁금하자라서 하고 싶으신 분이랑 된 분이 있을까요? 궁금하다. 너무 궁금해. 궁금하다. 가요. 네. 화이팅. 화이팅. 잘 하시고 오세요. 잘 하시고 오세요. 화이팅. 화이팅. 하고 오세요. 제가 이렇게 나갔을 때 너무 설레더라고요, 진짜. 원하는 남자분과 데이트를 꼭 하고 싶다.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. 숨 쉬는 분은 지니님인가? 재우님 같은데? 김한님인가? 운명인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데 시작이. 진짜 너무 완벽한데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봐요. 발 조심하시고. 네.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. 제가 원하던 범천님이 나오셨어요. 설레신다, 설레신다. 안 피곤해요? 왜? 좋았죠. 참 좋았어요. 예. 뽑는 순간 내 가슴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. 좀 더 알고 싶었었어요. 이렇게 깊게 대화도 좀 하고 하루 종일. 자, 갈까요? 네. 자. 누군 줄 알았어요? 저요? 네. 아니, 일단 그 카드 봤을 때 이거 뽑으시는 분은 되게 재미나실 것 같고. 그래요? 평범하진 않으실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게싱을 했을 때, 이제 범천님.
어. 하고 저는 그 진희님. 아, 진희님. 아이고, 라이벌, 아이고, 라이벌 됐다. 라이벌 돼버렸다요. 큰일 났다요. 진희님. 나는 그 둘 중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실 때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으셨으니까. 네, 비슷하셔. 그 둘 중 한 분이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. 좋았어요, 실광이. 너무 좋죠. 행복한데 갑자기. 너무 좋죠. 예, 너무 행복한데. 춥면 얘기해요. 네. 열이 많으신가 봐요. 예. 모르겠어요. 사람이 그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좀 탄다 그러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저는 겨울에 태어났거든요. 저도 겨울에 태어났어요. 몇 월? 12월 31일. 와. 대박이죠. 양력으로 음력으로요? 양력으로. 나는 음력으로 1월 1일. 진짜? 네, 설날에 태어났어요. 설날. 네, 설날 1월 1일. 저희 얼마 차이 안 나네요. 네, 그러게. 누가 빠르냐, 누가 늦지? 아, 그렇죠. 이쁘다. 바다. 옥새 너무 예쁘다. 너무 이쁘다. 색깔 봐. 너무 예뻐. 여기 너무 이쁘다. 또 달라. 그러게 연두색이 있네요. 세상에 어떻게 연두색이 있지? 와, 이럴 수가. 연두색은 처음 보는데요? 와. 와. 어쩜 이럴까? 이것도 다르잖아요. 그러게요. 그렇죠. 어머, 나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. 저희가 뽑은 그 사진에 있는. 그러게. 벽도가 여긴데. 비슷하잖아. 그러게 비슷하네. 비슷하네. 저길 닦아야 되나.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요? 이 숫자에 뭐 맞춰봐요. 한번 게스트 해봐요. 저는 100이랑 120, 12 이런 애들은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은데. 그렇죠. 많죠. 이 숫자는. 그리고 딱딱 끊어지잖아요. 사는 거리. 사는 거리? 아닌가? 어떤 사는 거리? 여기서 저. 여기 안 사시는 분 아니에요?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. 그게 제가 미국에서 좀 이러저러 좀 사업을 했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텍사스에서 거기까지 거리예요. 거기를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가면 한 24, 하루에 딱 하루 걸려요. 드라이브에서. 미국은 원래 땅이 커서요. 뭐 10시간 뭐 이렇게 운전하면 운전으로 10시간은. 그렇구나. 맞췄어요. 어쨌든 거리를. 조금 맞췄어요. 끼어 맞춰. 눈썰미가. 제가 감사의 표시로 맛있는 커피 사드리고.